사람의 유전 보도록 하자. 사람 유전 유전 연구가 왜 어렵냐? 우리 뭐 콩 같은 거는 한 세대가 되게 짧죠. 씨 심어 갖고 씨 저기 수확하는 데까지 한 세대가 짧은데 사람은 한 세대가 길어요. 결과를 빨리 볼 수 없어요. 한 연구자가 여러 세대를 관찰할 수가 없어요. 치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손의 수가 적어요. 그지? 막, 콩처럼 16개 정도 나고 그러면, 그지? 통계를 내기가 쉬운데, 자손의 수가 적어요. 자손의 수가 적다라는 건 통계 처리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교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 뭐 이렇게 실험하고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잖아. 부부끼리 애를 낳는데, 그지?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대립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유전 연구 방법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로 네 가지가 있죠. 가계도 조사, 쌍둥이 연구, 통계 조사, 염색체와 DNA 분석,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가계도 볼게요. 특정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가계에서, 그지, 희한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 그 형질이 어떻게 유전되는지를 조사하는 거야. 예를 들면. 형질의 우열 관계 및, 그죠? 가족 구성원의 유전자형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태어날 자손의 형질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가계도를 조사하면 자손의 형질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쌍둥이 연구 볼게요.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정자와 난자예요. 수정란이 발생 초기에 두 개로 나누어져요. 발생 초기에 두 개로 나누어서 쌍둥이가 되는 거고요. 뭐요? 각기 두 개의 수정란이 동시에 태아로 된 거예요. 각각. 이건 일란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아요. 요거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달라요. 성별, 혈액형이 항상 서로 같아요. 요거는 성별, 혈액형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는 주로 환경에 의해 나타난대요. 뭐 주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는 뭐예요?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두 가지예요. 그죠? 쌍둥이 연구 볼게요.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를 비교해서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얘네는 똑같으니까, 그죠? 아무래도 좋겠죠? 통계조사 볼게요. 좋다. 어떤 형질에 대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요. 그죠? 얻은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해요. 그래서 유전 형질의 특징, 유전자의 분포 등을 밝히는 거야, 통계적으로. 또, 염색체랑 DNA를 분석해요. 염색체를 조사하여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어요. DNA를 직접 분석해가지고 형질에 관한, 특정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알아내요. 또는 특정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염색체를 조사하는 거랑 DNA를 직접 조사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였어요. 자, 사람의 형질 유전을 볼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염색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크게 두 가지로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성이 아니라 상이에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에 있대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상염색체.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는 없대요. 남녀에 따라. 그럼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그쵸? 이런 게 객관식 지문에 떡하니 동그라미 5번에 나타나겠지? 그죠?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미맹, 이마선, 그 다음에 보조개. 이마선이 이렇게 V자형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일자형이 있나 보지? 그지? 이마 주름 있잖아요. 그죠? 귓볼, 분리돼 있는 사람이 있고 부착돼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혈액형 뭐 이런 거야. 미맹. PTC 용액에 대해 쓴맛을 느끼지 못하면 미맹이라고 그러는 거야. PTC 용액의 쓴맛을 느끼지 못하면 미맹.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어 멘델의 법칙에 따라 유전이 돼요. 모형 관계 볼게요. 미맹 유전자가 뭐라고?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뭐라고? 열성이다. 열성이다. 우성이 아니다. 표현형과 유전자형 볼게요. 요, 그죠? 잡종까지 정상이에요. 그죠? 얘가 미맹이에요. 미맹 각의 분석도 볼게요. 정상과 미맹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나오겠지? T가, 소문자 T가 두개 나와요. 그래서 1대1이 되네요. 정상과 정상인데, 완전 그 잡종 정상이네요. 그죠? 유전자형 알아보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다음에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아빠, 외할머니는 정상 여자였네요. 외할아버지도 정상이었어요. 외삼촌도 정상인데 엄마가 미맹이 나왔어요. 그죠? 아빠 정상이에요. 둘다 정상이네요.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미맹인 자녀가 태어났어요. 미맹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으로 유전돼요. 부모는 모두 미맹 유전자를 하나씩 가져요.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의 유전자형은 얘였대요. 부모 중한 명이 미맹이면 자녀는 미맹 유전자를 가져요. 한 명이 미맹이면 이 소문자 TT니까 그죠? 반드시 하나를 갖겠죠? 얘네는. 맞아? 정상이지만 요런 거겠죠? 맞아요? 반드시 가져요, 반드시. 뭐 누나와 미노의 유전자형은 뭐예요? 이렇게 돼요. AB 오식 혈액형 한번 볼게요. 그죠? 우리 지금 미맹하고 AB 오식 혈액형 다 뭐에 의한 유전이라고? 상염색체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상염색체에 의한 게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가 다섯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맹하고 지금 AB 오식 보고 있어요. 자, AB 오식 혈액형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돼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ABO 세 가지예요. 복대립 유전은 한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세 가지 이상 존재하는 거야. 세 가지. 두 개가 아니라. 둥글고 쭈글쭈글하고 요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이상 존재하면 복대립이라고 그래요. 복대립 유전은 세 가지. 우열관계 볼게요. A랑 B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없대요. AB는 우열관계가 없고, 뭐예요? AB는 O에 대해서는 우성이에요. O에. A 유전자 A와 B는 뭐예요?
우성이에요. 오에 대해서만. A와 B는 동급이고 오에 대해서 우성이에요. 자, 표현형은 AB, AB 오형이고요. 유전자형은 A는 이걸 가져도 그죠? 얘도 A고 얘 A5도 얘예요. B는 똑같아요. AB는 얘만 되고요. O도 얘만 돼요. 염색체에 의한 유전자 표시는 요거 유전자형을 똑같이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요. 여기 똑같이 써 있어요. 가계도 분석 볼게요. 가계도 분석 볼게요.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B형이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건 다 나올 수 있어요. 다 나올 수 있어요. O형부터 AB형, A형, B형 다 나와요. 유전자형이 AO, BO인 부모 사이에는 이 네 가지가 모두 태어날 수가 있어요. O형인 자녀가 태어난 경우는 뭐예요? 부모는 모두 유전자 O를 가져요. O형을 가져요. 자, 디자인 유전 볼게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 현상이에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따라서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표현형이 뭐예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대요. 표현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대요. 그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죠? 연속적으로 나타난대요. 키의 유전. 예를 들면 디자인이 아니라 완전 잘못 봤어. 다인자 유전이었어요. 키랑 몸무게랑 피부색이 그렇대요. 자, 우리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미맹하고 ABO식 봤어요. 이제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볼게요. 어머니로부터 X염색체를 받아요. 아버지로부터는 Y를 받아요. 그죠? 남자는 XY죠. 성염색체의 구성이. 여자는 둘 다 아빠로부터 X, 엄마로부터 X. 그래서 성염색체 구성이 XX예요. 자, 그렇죠? 요거 사람의 성 결정은 저 앞단원에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반성 유전 볼게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뭐예요?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어요. 남녀에 따라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달라요. 생맹이 그러고요. 혈우병이 그렇대요. 이거가 어디, 이 생맹을 결정하는 거랑 혈우병이 X염색체로 다니는 거예요. 그죠? 생맹.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형질이에요. 생명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에 대해서 그죠? 열성이래요. 열성. 정상이 우성이에요. 정상이 그죠? 생명 유전자가 표현형 정상하고 생명이 있겠지. 여기 X 다시를 놨어요. 생명은 그죠? 생명은 그죠? 여기 두 개가 여자 두 개 나더라고요. 요것까지 하나만 있는 것까지 뭐예요? 정상인데 여자는 두 개, 남자는 뭐예요? X에 하나만 있어도 그지? 맞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보인자 형질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뭐예요?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인자라고 해요. 이 사람 정상이긴 하지만 자식한테 생명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인자라고 해요. 자, 생명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고 열성이에요. 열성이에요. 생명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아요. 생명은 누구한테 많다고? 남자한테. 남자 여자는 뭐예요? X 한 개만 있어도 정상인데 남자는 X 한 개만 있으면 뭐예요? 그냥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더 남자는 생명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하나만 물려받아요. 받아도 생명이 돼요. 여자는 부모에게 각각 생명 유전자를 다 받아야지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거?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는 거야, 이거. 자, 가게, 생명가게 분석도를 볼게요. 자. 아버지가 생명이면 딸은 모두 생명 유전자는 가질 수밖에 없겠지. 그죠? 맞죠? 어머니가 생명이면 어떻게 돼? 아들은 항상 생명이 돼요. 아들은 항상 생명이 돼요. 그 다음에 딸이 생명인 경우는 뭐예요? 부모는 모두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딸이 만약에 생명이면. 유경우죠? 이게 여자 생명이죠? 그죠? 요거 하나밖에 없네. 둘 다 생명 유전자를 아빠는 생명이어야 되고, 엄마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보인자라고 했죠? 그죠? 또는 생명이거나, 그지? 그러면. 혈우병 볼게요. 출혈 시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아요. 출혈이 계속되는 것을 혈우병이라고 해요. 우혈관계는 혈우병 유전자는 열성이에요. 혈우병 유전자가 정상 유전자에 비해서 열성이다. 자, 문제 보고 문제 보도록. 불금이에요. 불금은 누구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주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회사원들, 그지? 회사원들, 자영업 말고 회사원들은 토요일날 쉬니까 금요일날 회식 같은 거를 할 수 있어요. 또는 친구들 만나서 그죠? 밤새도록 놀 수가 있어요. 아, 일하는 어른들 얘기하는 거야. 학생들한테 불금은 있을 수가 없어. 잠시만요.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거는 왜 그래요? 한 세대가 길고 자손의 수 적죠. 이건 확실해요. 대립 형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뚜렷하지 않다라고 그랬죠. 환경의 영향 많이 받고 인위적인 교배 실험이 불가능하죠. 답은 3번이에요. 답은 3번. 여기 써 있었죠? 대립 형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3번.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가장 적합한 거야. 환경까지. 사람의 특정 형질에 대한 유전. 환경. 아까 일란성하고 이란성 쌍둥이 봤잖아요. 그죠? 그게 좋겠죠. 일란성 쌍둥이였어. 이쪽이. 그지? 일란성이고 요게 이란성이었어. 그죠? 유전과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 환경의 그지? 유전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 환경 나오는 거는 쌍둥이예요. 쌍둥이. 쌍둥이 연구.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를 비교해요. 유전하고, 그죠? 유전하고 환경이, 그죠? 유전과 환경이 특정 형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보다 쌍둥이 연구다. 쌍둥이가 아니라 쌍둥이네요. 자, 쌍둥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까? 일란성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는 환경에 의해서. 이란성 쌍둥이의 형질 차이는 유전 더하기 환경에 의해서 나타난다. 앞에 있는 건 똑같죠.
쌍둥이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하래요. 옳은 것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죠. 같죠. 일란성 쌍둥이는 혈액형이 항상 같죠. 답은 2번이네요. 그죠? 답은 2번. 일란성 쌍둥이 성별은 항상 다른 건 아니죠. 그건 뭐알 수가 없죠.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 한 개의 정자 한 개죠. 그죠? 여기가 틀렸죠? 두 개가 아니죠.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 더하기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알수 있는 거. 태어난 후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일란성 쌍둥이는 태어나서 함께 자란 일란성 쌍둥이보다 몸무게, 뭐 지능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대. 태어난 다음에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쌍둥이.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함께 자란 쌍둥이. 그죠? 두 그룹이에요. 이건 무슨 차이야? 환경이지? 환경에 영향을 받은 거야. 얘네들은, 그죠? 유전적인 거는 같아요. 환경이. 답은 4번이에요.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 구성이 서로 같으므로 얘네들의 형질 차이는 환경에 의해서 왔다. 쌍둥이 간의 형질 차이는 환경의 영향에 의해 미맹, 미맹. 아까 미맹이 뭐라고 그랬어? PTC 용액의 PTC 용액을 쓴맛못 느끼는 게 미맹이라고 그랬어요. 미맹 유전자는 성이 아니라 상이었어요, 상. 미맹은 남녀에 따라 나타나는 빈도가 같아요. 정상 부모 사이에서는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수 있죠. 그죠? 미맹 유전자 소문자 T는 정상 유전자의 열성으로 유전되죠. 답은 4번이겠네요. 그죠? 써있네. 정상 유전자형이 요 대문자 소문자인 사람은 정상인데 정상이니까 쓴맛을 당연히 느끼겠지. 그죠? PTC 용액에 대해 쓴맛을 할게요. 부모의 미맹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을 때 미맹인 자녀가 태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당연히 소문자가 많은 집이겠지. 그지? 요거는 다 정상이니까 0%. 얘는 뭐요? 소문자 T 조합이 나오질 않죠. 얘도 0%. 얘는 1대 2대 1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1대 2대 1이니까 여기 25%가 되겠네요. 얘는 0%. 얘는 50%까지 나오네요. 그죠? 1대 1. 답은 5번이었어요. 미맹 가계도다. 여기 보면 미맹이니까 미맹 옆에다가는 다 일단 소문자 TT를 써줍니다. 미맹이면은 소문자 TT를 다 써줍니다. 자, 미맹이 나왔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미맹이 없고 정상이라는 건둘다뭐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대문자 소문자를 써줘야 되겠지? 그지? 맞죠? 대문자 소문자를 써줘야 돼. 자, 미맹이 나왔으니까 미맹이고, 그죠? 아빠가 완전 대문자 TT면은 그지? 미맹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대문자 소문자 섞어서 써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야? 정도만 보고 먼저 풀게요. 우성인 거를 대문자, 열성을 예라고 할때이 대문자 소문자가 확실한 사람은 뭐야? 가나 맞죠? 가나 맞아. 가나 맞아.
라는 확실하진 않지. 이거 대문자 TT 조합도 나오죠? 그지? 그래서 라 아니고 다는. 대문자 TT면은 만약에 그러면 대문자 TT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맞지? 이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다는 불확실해요. 가능성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마도 마는 무조건 이걸 가져야지. 아빠가 이거라도 그지? 이걸 가져야지. 맞죠? 확실하죠? 가나 마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에요, 2번. 이 사람은 가져야 돼요. 이거일 경우에도 이거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거일 경우에도 이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엄마가, 그지? 이거 하나를 주기 때문에 소문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미맹인 여자와 미맹인 마. 마가 뭐 하는 사람이었지? 마가 대문자 소문자였죠? 그죠? 대문자 소문자였어요. 미맹인 여자와 결혼해서 미맹일 확률은 뭐야 이거? 이거 두개 나오고 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두개 나오고 맞나요? 그죠? 미맹일 확률은 50%가 되겠네요. 맞죠? 50%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마선이에요. 아까 이마선도 뭐라고 그랬어요? 상염색체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이마선도 저것처럼 하면 돼요. 이마선은 배우지는 않았어. 그지? 나오지는 않고 상염색체라고만 배웠어요. 하나는 V자형이고요. 하나는 V자형 이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진한 색깔이 일자형이에요. 이마에가 일자인 경우랑 V자가 있나 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마선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고 우성을 대문자라고 할 거고요. 열성을 소문자라고 할 아까 소문자 TT처럼 이렇게 소문자 두 개를 가져야지만 여보세요? 에휴, 실내화주머니를 형제가 잊어버렸단다. 이런 대박. 부모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죠? 실내화주머니를. 그지? 형제 둘다 잊어버리면 완전 열받죠? 엄마로서는. 자, 아까 소문자 TT랑 똑같은 거예요. 일자형이, 그죠? 일자형이니까 얘를 소문자 두개 줘야 돼요. 그죠? 여기도 소문자 두개 줘야 되겠고, 여기도 소문자 두개 준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일자 이마가 나오면은 나왔다라는 건 부모가 그지? 뭐요? 둘다이 소문자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게 일자형이 나오죠. 소문자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가지고 여기 있다라는 것 자체로 요거는 벌써 정해진 거야. 근데 정상이니까 여기가 둘다 대문자겠지. 3, 4번은 이게 확정이 된 거죠. 90번도 확정이 됐어요. 2번도 확정이 됐고요. 그죠? 그러면
엄마가 그죠? 이 일자인데 이 정상이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문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정상이라고 그랬으니까 대문자 하나를 또 써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건 아빠한테 받은 거네요. 그죠?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그러면 틀린 것은 V자형 임마선은 우성으로 유전된다. 3번과 6번. 3번과 6번은 소문자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같아요. 7번 유전자형은 알 수는 없죠. 이거 아니면은 이건지는 알 수가 없지. 맞지? 알 수가 없어요. 7번 유전자형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5번은 1번. 1번으로부터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야. 소문자는 엄마한테 받은 거야. 1로부터 유전자 V를 받지 않았어요. 2번으로부터 받았어요. 2번으로부터 받았어요. 그죠? 엄마로부터 받았어요. 답은 4번이에요. 5와 10번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을 때 5와 10번? 5는 소문자 하나 있고요. 10번은 이거예요. 그죠?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그죠? 일자예요. 이거면은 일자형 임마가 나올 확률은 50% 맞죠? 50%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니까 50%가 맞아요. 50%. 답은 4번이었고요. 10번을 마지막 문제로 할게요. 오늘은. 아, 우리 본문에서는 잘안 나온 거네요. 귓볼이 붙은 사람이랑 분리된 경우에요. 붙은 거 분리요. 여자가 결혼하여 부착형인 딸을 낳았대요. 이들 가족의 유전자형을 골게 해라. 귓볼 유전자는 상염색체가 있어요. 분리된 게 대문자, 부착을 소문자로 갈게요. 그죠? 요거를 소문자 2가 나와야 2 이렇게 돼야지 뭐예요? 분리형인 거네요. 그죠? 그럼 엄마는 엄마부터 찾아야 되겠죠? 귓볼이 부착형. 아빠가 이거야? 그지? 일단은 아빠 여기서 찾아야 되겠네요. 소문자 2에서 찾아야 되겠네요. 부착형이니까 일단은 이거네요. 그지? 부착형이니까 일단은 얘 탈락이에요. 얘 탈락이에요. 5번 아니면 4번이에요. 엄마가 이거면은, 만약에 이거면은 딸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탈락이에요. 답은 5번이에요. 5번이에요.